물론 쌉싸름하기도 하지만 그 달콤한데 왜 초콜릿은 더 달콤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실 유럽인들이 처음 접한 초콜릿은 달콤한 사랑의 맛이 초콜릿이 아니라 정말 이별처럼 쓴맛이 있는 그 다크 초코였거든요. 네,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높은 다크 초콜릿, 쇼콜라누아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 여러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좀 이렇게 지금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언제나 소문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안 먹는데 식민지 가보면 확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군덕거리는 거죠. 야, 저게 되게 뭐가 있나 보다. 있나 보다. 흥분제다. 특히 이게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때는 어찌됐건 좀 여성들을 좀 이렇게 경멸하거나 여성들을 조금 하대하는 시선이라는 게 남성 사회에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음료다. 뭐 하여튼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안 좋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 처음에 이제 초기에 유입될 때는 무슨 이야기까지 돌았냐면 이게 뭐 흥분제다, 각성제다 해서 교황청에서 이거 마시지 마. 마시지 마. 이제 위험하다. 아예 금지했죠. 근데 되게 웃긴 사실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비오 5세라는 교황이 이런 종류를 마셔본 거예요. 마셨더니 세상에 진짜 이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봤다. 이게 무슨 뭐 하면서 금지령을 취소했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맛없는 음식. 아, 이걸 굳이 금지까지? 야, 위험할 거 없다니. 야,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좀 일화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섭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어찌됐건 이게 상품화가 돼야 되니까 막 섞기도 하고 배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 해봤겠죠. 기술들이 계속 섞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설탕을 섞게 되는 거죠. 아까도 파비앙 얘기했잖아요. 에스프레소에 막 커피 설탕 섞는다 그래서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신의 한수죠 뭐. 설탕도 섞고 하여튼 그때 나오는 뭐 계란 노른자라든지 약간 이제 그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런 소스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섞어서 맛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반응한 게 17세기로 가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커피하우스 같은 데서 커피 마시면서 뭐 당구치고 정치 토론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에스파냐는 여성들이 마셨다라면 영국으로 오면서 남성들의 음료로 확 바뀌게 되면서 이게 불티나게 인기를 끌게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정말 유럽 상류층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때 유럽 상류층들은 중국산 도자기에다가 초콜릿 음료를 담고 플러스 복숭아를 같이 먹었대요. 복숭아요? 뜬 거 없죠? 왜 나오냐면 복숭아. 초콜릿 그 복숭아 별로 안 돼. 아무 상관 없죠. 예. 크지 않는데? 뭐냐면 복숭아를 재배하려면 복숭아 나무가 진짜 벌레가 많이 생겨서 진짜 큰 정원에 복숭아 나무를 많은 정원사를 들여서 갖고 와야지만 복숭아가 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귀족이니까 중국산 도자기나 이런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초콜릿 여기 넣고 비싼 거 사 먹어요. 복숭아를 먹으면 그게 유럽인들 내에서 귀족분들 사이에서 최고의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막 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처음 트렌드 바뀐 다음에 나도 좀 저기 옆집 무슨 초콜릿 귀족한테 가서 커피 좀 마셔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